어떠셨나요?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세만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보다는 애들이 오히려 설명을 안 해주는 게더 재밌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봤어요. 애들이 만져보면, 그럼 또 고장이 나겠지만. 아니, 고장나도 그래요? 돼요. 요것만 안 하면 돼. 드르륵. 만져보면서 애들이 다 깨닫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그랬잖아요. 그 속도가 일단 훨씬 빠르고. 일단 제가 계획한 게임이 있었는데 그게 시간상 안될것 같아서 그냥 한 명씩 뭐 해봐라 라고 지시사항을 줬는데 그게 거의 한 3분 안에 다 끝났어요. 내가 돌아가면서 하는 게. 그래서 제가 한번 돌아가면서 해봐 이랬더니 자기들끼리 그 레일을 만들어서 여기까지 가기, 뭐 책상에서 안 아, 떨어지기. 자기들끼리 아예 네, 만든 거 버린 거야? 자기들끼리요. 대박. 그래서 저는 어떤 거에서 또 놀랐냐면, 선생님, 비보시 춤을 춰요. 우리 춤 만들어도 되겠어요. 한 얘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때 전문의 선생님이랑 모여서 그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애들은 5분도 안 돼서 그걸 말하더라고요. 와, 비보 춤춘다. 우리 춤 한번 만들어 보자. 저보다 훨씬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서 그거를 지시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봐, 게임을 해봐 하고 지시를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창의적인 거를 애들한테 이끌어내는 게 항상 어려운 일이고. 입안이 창의적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면 애들이 다 그럴 것 같아요? 저는 다 그럴 것 같아요. 네. 저도 거의 이번에 담임이 처음이에요. 근데 애들의 놀라운 면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게 교사한테 더 필요하지 않나. 선생님도 무슨 말씀이신지 처음에 아시겠죠? 해보려고 했던 게그 바둑알 어떤 거였어요? 좀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그두 팀이 각각 바둑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판은 무조건 두 번만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두두 번에, 번이란 건 뭐예요? 코드 두번 누른다고? 에, 맞아요. 두 번. 두번 누르는 거. 그걸로 바둑알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편이 돼서 두 번에 가면은 그걸 가지고 오고. 하지만 상대편은 문제를 내서 두번 가지고 오면 그렇게 되고. 근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편을 상대편이 문제를 내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내는데? 바둑알을 여기에다 놔둬요. 어떤 문제를 내는데요? 이렇게 칸이 이렇게 있잖아요. 칸이 이렇게, 99, 33으로 아, 있잖아요. 칸에 문제 칸에 있다. 바둑알을 놔둬요. 근데 자기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상대팀이. 자, 이게 내첫 번째 문제야. 첫 번째 단계야. 스테이지 1은 무조건 두 번만 움직여야 돼요. 뭐 이렇게 한 번, 두 번. 가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 이렇게 한 번씩 했어요, 문제를. 다음 뭐 이제, 근데 두 번, 세 번, 네 번은 쉬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열 번을 움직여야 돼요. 열 번을 움직여서 상대방이 이렇게 문제를 냈어요. 열 번, 문제라는 건 바둑돌을 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열 번을 움직여서, 바로 그 앞에 있는 바둑은 바둑알을 가져와라. 그러면 이제 점수 100점이 괜찮은데? 되잖아요. 괜찮은데? 네, 근데, 문제를 낼때 생각해야 되는 괜찮은데? 게, 순차할 게 아주 좋겠는데요? 만약에 두번 움직여서 바둑알을 가져가야 되는데 괜히 여기에다 놔두면 못 풀잖아요. 그럼 자기도 답을 말해줘야 되는데 자기도 답을 알아야 돼요. 답을 그러면은, 알고 나서 문제를 내야 되구나. 그러니까 막 분명히 한 6번 정도 되면은 나는 이렇게 해서 답이, 애가 이렇게 상대방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6번 엄청 움직여서 좋은데? 바둑알을 가지고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분명히 다른 루트로 6번을 가지고 올 수도 여섯 번 그렇죠. 이렇게 많은 루트가 있죠. 많은 루트가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서 깨달음을 얻고 애들이 머리 싸움을 엄청 하지 않을까 이렇게 괜찮은데 생각해서 왜 빨리 끝냈을까? 한 15분 걸려, 아니 빨리 끝난 게 아니라 한 15분밖에 안 시범 남아서 애들이 떠드니까 설명하는데 10분이 걸릴 거란 말이에요. 지금 바꾸는데. 교과에 적용하는 건 어때요? 제가 그것도 열심히 생각을 해봤는데 아직까지 아이디어가 잘안 떠올라서. 근데 선생님 말씀대로 그 선생님이 예전에 애들을 놀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많이 감명을 받았거든요. 뭔 소리?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가지고 저도 재밌게 하고 싶어서 항상 생각을 하는데 5분 하다 말아요, 제가 생각을. 포스트잇 많이 드릴게요. 거기 포스트잇에 니네들이 배운 거 괜찮았던 거 거기 안에다 넣어. 그리고 해봐. 그러면 쟤네들이 잘할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애들이 고맙.
생각보다 창의적이다. 고맙습니다. 역시 네. 방송부 선생님이라서 인터뷰가 다르시네요.